네, 다시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입니다. 자, 인천 전자랜드와 서울 삼성의 3라운드 첫 대결인데요. 아, 이 쿼터 마지막에 전자랜드 턴오버가 좀 남발이 되면서 서울 삼성이 5점 차 리드를 잡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실점에 대한 얘기를 전자랜드 꼭 해주고 싶은데요. 최근 3경기 3연패 기간 동안 무려 평균 실점이 92.3점, 최다 2위 기록입니다. 자, 오늘도 자칫 잘못하면 지금 전반에 48점을 내줬는데요. 예. 자, 92점을 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전 20경기가 78점대라는 점에서 와, 이거 거의 뭐 10억 점 이상의 네. 실점을 더 하고 있는 최근의 페이스인데요. 이 수비에 대한 견고함이 더욱더 요구될 수밖에 없는 현재 전자랜드의 수비 능력입니다. 전자랜드가 굉장히 끈끈한 팀이거든요. 예. 자, 최근 3경기는 너무 많은 실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5경기에서도 1승 4패, 현재 6위까지 떨어져 있는 전자랜드인데 한때 3위까지 올라가면서 역시 전자랜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삼성도 최근 4연패를 끊어냈고 이제 다시 한번 연승의 날갯짓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반 5점 리드를 잡은 상황에서 3쿼터가 시작이 됩니다. 김태술 선수가 공을 잡았습니다. 앞쪽에 쉘비, 커밍스, 좌중간 윙쪽이고요. 문태영, 페이크 속았어요. 그리고 문태영 쏩니다. 2점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자, 모션 페이크에 속으면서 문태영 선수가 가볍게 득점을 연결을 시켰습니다. 8점째 득점하고 있는 문태영. 강상재가 이번에 맞불 작전을 보여주는군요.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재. 강상재 선수는 1쿼터에 활약이 좀 있었는데 2쿼터에는 활약이 없었습니다. 예, 카롤 힘겹게 들어갔지만 불발. 조시 쉘비. 자, 들어오는 박찬일 봤어요. 네. 야, 지금 쉘비와 박찬일 선수의 호흡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쉘비는 좀 인정해달라는 몸짓을 쥐어줬는데 박찬 선수는 경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김태솔 손을 뻗어봤었던 박찬이 카롤. 자, 툭툭 치고 들어가면서 골밑 성공. 자, 지금 두 선수 다 지금 파울이 3개이기 때문에 예. 아마 수비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브라운과 커밍스 양 팀의 주 득점원이 벌써 파울 3개에 묶여 있습니다. 아, 브라운 우중간의 먼 거리 쉘비 석점 깨끗하게 그물을 갈랐습니다. 두 점까지 추격하고 있는 전자랜드. 자, 손을 뻗어봤던 박찬희를 제치고 김태술까지 얼미까지 들어가면서 다시 외곽으로 김동욱 문태영 선수를 봤습니다. 볼 계속 빠르게 돌리고 있어요. 커밍스 트래블링인데 아하. 자, 파울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강상재 선수의 파울이 예, 지적이 됐습니다. 방금 전 상황이죠. 쉘비와 박찬희의 호흡. 그리고 쉘비의 깨끗한 석점. 뭐 어시스트뿐만 아니라 깔끔한 득점까지 선보였었던 쉘비 선수고요. 지금은 패스가 계속 돌면서 자, 점수를 여기서 노렸던 장면인데 아, 이 장면에서 네. 이제 파울을 선언했군요. 글쎄요. 어허! 네. 문태영 석점. 55-50. 문태영 11점째입니다. 우슬하는군요. 박찬희 선수가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예. 네. 자, 박찬희 선수의 득점력이 계속 이번 3쿼터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넉점째. 자, 빠른 속공 그리고 골 밑에서 빈 공간을 잘 찾아내면서 연속 득점을 뽑아냈었던 박찬희 선수입니다. 석점차 8월 이어받고는 김태술 그리고 뜹니다. 2점 네. 미들레인지슛 성공했었던 김태술 다시 5점차 뺏어내기 네. 직전 석공 기회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원앤덩크 마케스 커밍스. 자, 김태술 선수의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예. 네. 자, 삼성의 뭐 가장 큰 공격 옵션이죠. 아하, 발이 끌렸던 브라운 선수입니다.
턴오버 범하면서 다시 한번 공격권은 삼성 쪽이죠. 김태수리 뺏어냈고 바로 커밍스 연결. 돌고래처럼 치솟아서 입을 세게 눌러버렸습니다. 자, 7점차 오늘 경기 가장 큰 점수 차이예요. 전자랜드로서는 삼성이 지금 내주는 실점이 많은데요. 다시 뺏어내고는 전자랜드입니다. 스틸 성공. 아, 공을 놓쳤어요. 공격권이 삼성으로 바뀝니다. 지금도 김태술 선수의 빠른 손이 있었습니다. 예. 네. 자, 유동 감독으로서는 아, 지금 보시죠. 김태우 선수의 보이지 않는 손 뒤쪽에서 그렇죠. 나왔어요. 네. 김태수의 빠른 손 놀림으로 두 번의 공격권을 다시 뺏어오고 있는 서울 삼성입니다. 자, 김동규 박찬희 선수인데요. 톡톡 치면서 외곽으로 연결 문태영이 쏘는데 그 직전에 반칙이 나왔습니다. 자, 박찬희의 파울. 이제 김동 선수를 막고 있는 박찬희 선수인데요. 커밍스 바운스 패스 김동욱. 자, 툭툭 로우 포스터즈로 갑니다. 자, 페이크 쏘아서 네. 이 브라운 선수가 자, 그대로 지금 등에 바닥을 때렸는데 자, 지금 몸이 반으로 접혔습니다. 지금 예, 아, 상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자, 허리에 큰 부상을 입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흔히 비행기를 탔다고 예. 하거든요. 아, 자, 그대로 아, 네.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네. 자, 그렇죠. 네, 괜찮습니다. 예. 다시 떨어지는 장면인데. 아, 네. 저기 자칫해 손을 잘못 쥐었을 때는 또 골절로 그렇죠. 이어질 수 있는데 네. 일단은 바로 일어났어요. 브라운 선수가요. 좀 상당히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순간 보였는데 유동 감독으로서는 좀 피하면서 반칙을 줄 수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또 포즈 같은데요. 자, 일단 바로 자전거를 네. 타고 있는 브라운 선수인데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예예, 네. 예, 다행이네요. 자, 하지만 파울이 4개가 됐습니다. 그렇네요. 네. 자, 브라운 선수가 지금 3쿼터가 아직 절반도 안 지났습니다. 벌써 반칙 4개. 전체적으로 좀 브라운 선수가 경기가 안 풀리는데요. 벌써 반칙이 4개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운 선수도 지금 언론에 어떤 그 본인에 대한 어떤 질타성 기사를 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최근에 뭐 더블 더블에 대한 횟수도 지금 부쩍 줄어들고 있고 시즌 초반에 보였던 그 수많았던 더블 더블이 최근에는 거의 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대 팀들이 브라운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한 상태일 겁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요. 올 시즌 KBL 무대 첫 경험을 하고 있는 브라운 선수인데 자, 유동 감독의 작전 시간 요청이었습니다. 어쨌든 팽팽한 점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다시 한번 박정은 아나운서를 불러보죠. 박정은 아나운서. 네, 라틀리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선수들 열심히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라틀리프는 서해부 치골염으로 전력에서 잠시 이탈한 상태네요. 서해부 치골염 굉장히 생소한 분들 많으시죠? 가르쳐서 설명하기는 조금 민망한 부위고요. 말로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허벅지 안쪽, 산타구니 안쪽 부위를 뜻하고 이 부분은 복근이나 허벅지 근육 등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이 높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몸을 갑자기 틀 때 이 부상을 많이 당하곤 해서 학기 선수나 축구 선수들은 이 부상을 많이 당하는데 농구 선수들에게는 사실 흔하지 않은 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근육 부상 보다는 조금 무거운 부상이기 때문에요. 라틀리프 선수도 많은 병원들을 다니면서 검진을 받았고 그 결과 최소 3주에서 최대 6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네요. 현재 공시되어 있는 3주보다는 조금 더 쉬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하지만 이 라틀리프 선수 빨리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오늘도 인천 삼산체육관을 찾았습니다. 하루빨리 쾌유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뭐 팀 전력의 뭐 거의 뭐 대다수다, 뭐 대부분이다라고 말할 만큼 라틀리프의 어떤 능력치는 큰데요. 자, 부상 후에 팀 주요 부분을 보시면 득점이 최하위로 떨어졌어요. 리바운드도 역시
거의 하위권에 매달리고 있는. 사실 지금 리바운드 부분에서 여전히 라틀리프가 1위를 달리고 있을 만큼 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상민 감독이 저는 라틀리프 행보, 라틀리프의 부상이 장기화될 것 같다. 예, 아직 통증이 남아있다고 하고, 빈자리가 크지만 복귀를 서두르면 또 전체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했을 때 이제 투입을 시키겠다라는 이상민 감독의 얘기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라틀리프가 없을 때의 그 삼성의 어떤 변화, 좀 몇 가지 좀 찾아낸 것이 있으신가요? 일단 높이에 가장 큰 문제가 드러나고요. 예. 거기에 따른 이제 리바운드, 또 이제 수비에 공격, 어떻게 보면 모든 부분에서 다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지금 수비력으로 좀 보완을 하고 있는데, 일단 연패를 끊어내는 데는 삼성이 지난 일요일 성공을 거뒀습니다. 현재도 지금 리드를 11점 차이로 벌려놓고 있습니다. 3쿼터 남은 시간 6분 10초. 김태소율 선수의 멋진 어시스트 패스가 있었습니다. 예. 전자랜드 공격. 비어있어요. 박찬희. 장전 이외에 쏘져놨던 박찬희 선수입니다. 바운스 패스. 페이크 속았어요. 가볍게 얹어놓고 있는 이정재 선수입니다. 63-54. 자, 빡빡한 수비를 보이고 있는 전자랜드. 자, 김태수 어느새 들어가는군요. 야, 전 상황에서의 아주 좋은 패스 이후에 본인 이번에는 직접 득점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선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골밑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렇네요. 브라운 선수 이미 반칙 4개를 범하면서 벤치 쪽에서 쉬고 있고요. 쉘비, 김상규. 자, 골밑 쪽으로 들어갔다 또다시 이정재 연속 득점. 자, 골밑을 조금씩 장악하고 있는 이정재 선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정재 선수 9점 차 앞서 있는 서울 삼성. 좌중간 왼쪽 이관이 줄 곳이 만땅치 않나요? 문태영 받았습니다. 김상규 앞에 걸어놓고 뱅크슛 시도인데 짧았어요. 이번에는 정용근. 자, 전자랜드 연속 득점 기회입니다. 박찬희 다시 안쪽 투입인데요. 김태술이 끊어내는 거죠. 미스매치 상황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삼성은 팀 파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지금의 노루 패스. 김태술의 아주 엎드러진 장면이었었고요. 자, 이번엔 이정재 선수가 골밑에서 연속 득점을 한 장면이었습니다. 조시 쉘비. 스크린 받아놓고 미들슛 들어갑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림을 갈랐던 쉘비의 슛이었습니다. 7점 차 앞서 있는 서울 삼성. 김태술 오늘 7점째를 득점하고 있고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커밍스 외곽으로 들어갈 때 베이스라인을 밟았던 커밍스, 공격권이 전자랜드로 바뀝니다. 자, 벌어놓은 점수가 서울 삼성이 좀 있었는데, 네, 어느새 이제 공간이 조금씩 털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자, 이정재 선수의 골밑 공략이 지금 조금씩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공격권 받고 있는 전자랜드. 다시 이정재. 박찬희. 조시 쉘비. 그리고 날아오릅니다. 2점 오른쪽으로 치우쳤습니다. 불발. 남은 시간 4분. 3쿼터. 김태술 우중간. 커밍스 안쪽 투입. 카롤이 준비하고 있어요. 네, 반칙까지 얻어냅니다. 이정재 파울. 전자랜드의 골밑이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하이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쉽게, 예, 골밑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지금 브라운 선수가 없는 이 전자랜드의 골밑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고 있는 삼성이에요. 자, 오늘 홀 선수 벌써 18득점째인데, 예, 예. 자, 라틀리프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점수도 지금 10점 차이로 벌려놓고 있습니다. 오늘 카롤은 19점째. 자, 오늘 전자랜드의 실점이 이런 추세라면 오늘도 많을 것으로, 네, 보이는데요. 정혁은. 자, 포스트업 시도. 들어갈 때 한번 쳤던 문태영. 네. 손을 쳤다는 판정, 파울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지금 팀 파울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에 불과해요. 팀 반칙. 문태영 개인 반칙 두 개. 어쨌든 오늘 삼성도 김동욱 7점, 문태영 11점, 이관희 선수도 8점. 국내 선수들의 득점이 좀 고루 분포가 잘 되고 있습니다.
10점 차 뒤져 있는 전자랜드. 베이스라인에서 공격권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시 쉘비. 야금야금 들어갈 때 이관희의 파울. 자, 삼성은 지금 팀 파울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개인 반칙 두 개째 이관희 선수입니다. 자, 파울도 분명히 뭐 한다고 해서 손해 보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적재 수에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남은 시간 14초. 샷클락 열렸습니다. 박찬희 석점인데요. 불발. 리바운드 잡아내는 커밍스. 자, 커밍스 선수 보시면 이 헤어밴드도 그렇고 뛰는 모습도 그렇고 약간 그 남자 에어로빅 선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네. 아, 그럴 수 있겠는데. 네. 느낌이. 뛰는 예. 모습도 굉장히 예쁩니다. 예. 네. 자, 지금은 파울을 얻어내고 있는 커밍스고요. 그런데 헤어밴드도 그렇고요. 예. 자, 유동 감독은 자, 팀 파울인데 왜 예, 파울을 예. 하느냐 이 얘기죠. 그렇군요. 네. 이미 팀 반칙에 걸려 있는 전자랜드고요. 네. 자, 이정재를 쉬게 해주고요. 예, 강상재 선수가 새로 코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브라운 선수는 뭐 3쿼터 초반에 이미 개인 반칙 4개를 범하면서 일단은 경기에서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자, 팀 반칙에 걸려있는 전자랜드. 커밍스의 자유투 2개. 오늘 커밍스는 16점. 들어갑니다. 자, 라틀리프의 모습인데요. 부상이 라틀리프 선수 예. 아래 이빨을 다 금으로 지금 도배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 그럼 아 그렇군요. 그렇죠. 네. 예, 밑에 치아가 다 금리 같아요. 예. 네. 부의 상징이죠. 부의 상징. 예, 그렇죠. 예. 네. 물력과 부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예. 금도금을 했어요. 네. 자, 박찬희가 쉬고요. 네, 정영삼 선수가 들어가는 전자랜드입니다. 자, 69대 58, 11점 차 뒤져 있는 전자랜드. 쉘비 중앙선 넘었습니다. 자, 앞쪽까지 정영훈이 이어받았고요. 들어간 정영삼. 자, 캡틴 달아놓고 반칙을 얻기도 했는데요. 슛 동작에서 반칙. 자유투 두 개를 받고 있는 정영상. 이제 삼성도 팀 반칙 네 개인데요. 이삼희 감독이 지금 표정은 좀 네, 어느 부분을 좀 불만족스러운 표정일까요? 자, 지금은 정영삼 선수가 예, 예. 김태술 선수한테 기대서 슛을 쐈다. 예, 예. 네. 그렇죠. 네. 너무 좀 예, 눈에 보이는 유도성 반칙 아니냐. 예, 뭐 이런. 모습이었어요. 저런 반칙은 삼성의 김동우 선수가 참 잘하는데요. 아, 그렇죠. 예. 아쉬워했던 이삼희 감독의 표정이었고요. 정영삼 두 개 모두 들어갑니다. 역시 자유투가 정확한 정영삼 선수입니다. 자, 3쿼터 남은 시간 2분 50여 초. 9점 차 앞서 있는 삼성입니다. 이관희. 커밍스 자유투란 금방. 이관희 선수가 베이스라인 타고 들어갑니다. 네. 더블 클러치. 자, 이관희 선수가 저 서전트 점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네요. 네. 정말 예. 자, 가로채기. 네. 가로채기 성공. 이관희 김태수를 할 때 정영삼이 또 뺏어냅니다. 네. 김상규 블락슛. 네. 아하, 파울을 범하는 8월. 지금 순간적으로 참 멋있는 장면이 많이 네. 나왔습니다. 아하, 결국에는 득점을 뽑아내지 못했지만 자유투를 얻어내고 있는 전자랜드고요. 아, 자유투가 아니라 지금 골텐딩으로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이관희 선수의 높은 점프력에 바탕으로 해서 더블 클러치. 아, 지금은 네, 지금은 자, 여러분이 네, 전자랜드의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골텐딩으로 인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공격권은 이제 삼성의 볼입니다.
오늘 좀 애매한 상황이 좀 많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71대 62. 자, 김동욱. 자, 카롤 스크린 피해서 아, 멋진 삼각 패스인데 네. 마침표를 찍는 마케스 커밍스. 다시 11점 차. 아, 지금 순간적으로 삼각 패스가 상당히 빨랐어요. 쉘비가 쏩니다. 깨끗하게 그분을 가릅니다. 석점. 73대 65, 8점 차 추격하고 있는 인천 전자랜드. 김동욱, 카롤. 다시 먼 거리에서 김동욱이 받았습니다. 샤클락 8초 밑으로 떨어지는데요. 자, 카롤이 잡았고 줄 곳 마땅치 않아요. 선수는 넘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아하! 아쉽네요. 머리를 자책하고 있는 김동욱 선수. 다시 가로채기 성공! 자, 이관희! 이관희 선수, 네. 아웃 넘버 상황. 가롤 그리고 커밍! 원앤더커! 자, 지금 삼성은 뭐 김태술 선수, 이관희 선수. 예. 손이 굉장히 빠른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1선에서 이 두 선수가 웬만하면 다 가로채기에 그렇죠. 가담을 하고 네. 있어요. 10점 차 유지를 시키고 있는 서울 삼성. 3쿼터 남은 시간 1분이요. 다시 쉘비가 쏩니다. 아하,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벗어납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정혁은. 공동 리바운드 위에 득점까지 성공하는 정혁은 선수였습니다. 75대 67. 8점 차 앞서 있는 삼성. 자, 지금 순간적으로 굉장히 혼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경기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커밍스. 3초, 2초. 시간에 쫓겨요. 커밍스. 길었고 리바운드는 김태술. 다시 14초를 벌고 있는 삼성. 자, 그렇죠. 아, 패스 네. 카롤. 바로 저거거든요. 네. 네. 김태순 선수 어시스트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게. 네. 남들보다 패스 타이밍이 한 타임 빠르죠. 빠르죠. 네. 전반에 좀 주춤하지 않았냐는 김승현 위원의 지적이 있었는데 아, 지금은 상당히 빠른 네, 패스가 나왔습니다. 네. 다시 10점 차. 자, 지금도 이관희 선수. 네. 아, 네. 지금 유동 감독은 앞에서 계속 손 치지 않았냐는 제처를 보내주고 있었는데요. 엄청난 손놀림입니다, 네. 이관희 선수네. 지금 뭐 가로채기 장면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삼성의 가장 큰 장점이 속공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결국 쉘비 선수의 좌중간의 석점. 이게 안 들어간 이후에 이제 또 정효 선수가 리바운드 위에 득점까지 올렸던 장면이었어요. 아하, 첫 번째 샷은 실패하는 쉘비. 자, 10점 차. 이 자유투의 의미가 경기 말미에 좀 중요할 수밖에 네, 없는데. 선수들이 끝나고 기록지를 볼 때 이 자유투 성공률을 항상 유심하게 보거든요. 예, 예. 자, 그만큼 자유투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를 실패하고 있는 쉘비가 오늘 7개 중에 5개를 성공시켰어요. 두 번째는 들어갔습니다. 자, 77대 68, 6점 3초가 남은 상황에서 유동 감독은 다시 이정재 선수를 투입을 시킵니다. 강상재를 쉬게 해주는 유동 감독. 어쨌든 마지막 4쿼터를 노려드는 상황입니다. 위험합니다.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서둘 필요 없는데 정영삼의 석점이 이미 토해내는군요. 쏩니다. 네, 늦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대단의 공격을 이면서 네. 3쿼터가 종료되는군요. 아, 점 차이가 조금씩 더 벌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자, 77대 68, 3쿼터가 종료됐습니다. 자, 삼성의 3쿼터에 김태술 선수, 이관희 선수의 빠른 손이 예.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리드를 계속 잡고 있는 서울 삼성. 마지막 4쿼터. 순위 상승의 중요한 경기인데요. 마지막 4쿼터 어떨지 저희는 잠시 돌아오겠습니다. 인천 삼산 원류체육관입니다.